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자격증, 와인 관련 자격증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와인 자격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검색을 해봐도 잘 나와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자격증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자격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저는 솔직히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장단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제 기준으로는 색깔이 좀 다르다. 방향성, 바라보는 방향성, 지향점들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한번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좀 더 와인에 대한 관련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자격증 현재로서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기능장, 기능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와인에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이제 발급을 하는 자격증들은 존재하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꽤 많은 자격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요약을 한번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흔히들 제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 WSET라고 하는 자격증이고 레벨은 총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네 번째 레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마 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홍콩이라든지 영국 본원에서 아마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딸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그 3단계 정도가 국내에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고 네. 여기는 와인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어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레벨 1, 2에서 많이 이제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내가 이 자격증을 통해서 현업에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한 레벨 3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 4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네. 당연히 네. 그리고 국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서 그 관련 과정을 이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WSET 같은 경우에는 와인에 포커스가 많이 잡혀 있고요. 아마 레벨 1, 2는 제가 알기로는 필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기 테이스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부터는 아마 테이스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와인을 공부하시는 아마추어와 이제 와인을 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루고루 잘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월드와이드한 자격증으로서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제 소믈리에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소믈리에가 뭔지 아세요? 와인 하면 소믈리에 아닌가요? 맞아요. 와인 하면 소믈리에. 와인을 담당하는 네. 정확하게는 음료 담당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인을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네. 와인 외적인 다른 음료, 다른 주류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을 드리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믈리에라고 하는 업에 특화되어 있는 자격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WSET에 조금 연장선이기는 한데 네. CMS라고 커러브 마스터 소믈리에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도 존재해요. 이쪽은 조금 현업을 종사하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도 병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소믈리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체라고 표방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ASA라고 Association de la Sommelier Internationale 국가 소믈리에 자격증, 네. 국제 소믈리에 자격증이죠. 네. 자격증이 아니라 국제 소믈리에 협회죠. 네. 그 협회에서 디플로마라고 하는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네. 2012년부터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12년부터 우리의 수준은 요 정도 이상인 사람들에게 디플로마를 부여할 거야 라고 하고 이제 필기, 실기를 다 병행을 합니다. 요거를 시험을 칠 때는 네. 아까 얘기했던 CMS 같은 건 영어로 시험을 쳐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이제 더 월드와이드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어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네. 이제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태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단 모국어가 아닌 언어 예를 들면 아~ 내가 미국 사람입니다. 네. 영어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불어랑 스페인어를 선택하는 건데 그 디플로마라고 하는 자격증도 네. 레벨이 있거든요. 실버와 골드가 있어요. 네. 이 두 레벨은 자국어가 아닌 아까 얘기했던 3개국어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두 레벨이고 네. 그래서 자국언어로 시험 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브론즈라고 하는 등급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자국어로 시험을 치고 기준을 통과하면 브론즈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아~ 또 벌써 헷갈리죠. 네. 사실 자격증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네. WSET, 그 다음에 CMS, 네. 그 다음에 ASI, 네. 이제 세계소믈리에협회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가 사실은 좀 글로벌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네. 국내에서 자격증,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키사라고도 하고요. 네. 이제 세계소믈리에협회가 ASI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회원국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0개 넘는 회원국들을 가지고 있고 그 회원들도 각자 협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키사인 거죠. 그래서 세계소믈리에협회 회원인 협회가 키사,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자격증이 딴딴딴딴 있는 거죠. 아, 그것도 레벨이 네. 많이 있는 거죠. 영은 사실은 학생에만 하나거든요. 대학생들에만 네. 하나이기 네. 때문에 영은 일단 번외로 두고 이제 그 위에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마스터 이렇게 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습니다. 필기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테이스팅도 하고요. 그다음 서비스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실무자에 대한 자격증을 놓고 얘기해 본다면 아마 키사 자격증도 아마 제일 처음에 접근하시기 제일 좋은 자격증으로. 그러면 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개 자격증 중에서 네. 지금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에서 그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뭐 와인 교육 과정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저희의 지향점은 소믈리에라고 하는 타이틀에 포커스를 잡고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실무적인 영역을 항상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으로 과정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저희 정규 과정은 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제일 네. 첫 번째 자격증, 인터미디에이터 네. 자격증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 소믈리에협회에서의 그 디플로마 있잖아요.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같이 병행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 키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가 전적으로 수업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ASI 같은 경우에는 ASI 디플로마 같은 경우 워낙 난이도가 높은 과정이다 보니 네. 사실은 많은 강사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되게 유명하신 와인 관련 쪽으로 꽤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키사 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의 그 첫 번째 자격증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와인의 입문에서 가장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이스팅, 네. 와인의 산지 품종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서비스까지 고루고루 병행하는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8일 정도로 수업을 할 수 있고 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좀 포커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과정이 길었거든요. 네. 그걸 좀 축소해서 좀 더 집중하고 비용도 좀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인을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접근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실제로 과정을 해보면요. 네. 자격증 과정이라고 표방을 하지만 이 과정에 한 절반 정도는 시험을 안 치시고요. 절반 네. 정도는 시험을 치십니다. 되게 신기하게 네. 자격증을 따고 싶지 않아도 이 과정에 들어오시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들어오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리 취미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시험을 치게끔 권하고 있겠네요. 이유가 명확해요. 왜? 머릿속에 남아요. 솔직히 그건 확실해요. 사람이 우리는 아직도 여러 기간 어떤 것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시험을 치는 이유는 명확해요. 남길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머릿속에도 그래서. 남고 결과로도 남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과정이 어떤 이름이 뭐예요? 르 소믈리에 비긴즈. 요게 비긴즈. 가장 초급 과정. 요거는 키사의 인터미디에이트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 상향된 게 르 소믈리에 인텐시브. 요거는 키사 자격증이 아니라 네. ASI 자격증 준비해요. 아까 그 세계 소믈리에 말씀해주셨어요. 그거는 네. 내년에 리뉴얼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고 지금 두 번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첫 번째는 목적은 거기 아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내년 초에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험이 1년에 한 번 쳐요.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이면 사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서 그렇죠. 이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이면 가이드를 좀 받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정보가 너무 없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마지막으로 ASI 네. 과정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더 잘 잡아서 집중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네. 한 3주 안에 다 끝냅니다. 첫 번째 주 하루 이틀, 네. 네. 두 번째 주 이틀, 네. 마지막 주 월화수목금. 이 마지막 월화수목금은 해외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죠. 물론 시간은 수업 시간은 풀타임으로 해요. 하루 6시간 수업을 합니다. 와인 전문가들을 위한 약간 속성 반인 거네요. 맞아요. 소믈리에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바뀌어요. 예를 들면 와인 산지는 계속 넓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산지도 멈춰있지 않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 불과 얼마 전에도 시험 쳤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디플로마 또 쳤어요. 아. 예전에 디플로마 쳤다가 네. 합격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실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골드가 필요해서 다시 또 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합격했어요.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자격증은 많아요. 정말 네. 많아요. 협회도 정말 많죠. 사실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좀 꽤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격증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가 자격증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쵸. 저는 사실 자격증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잘 섞어서 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네. 이왕 하신 거 네. 오세요 한번. 아 오세요? 네. 지금 현재 모집 중인 과정이 있나요? 네, 모집 중인 과정이 있어요. 항상 네. 정규 과정은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상반기 운영했고요. 네. 이번에 하반기 또 운영합니다. 상반기 네. 역시나 합격이 100% 그래서 내가 이걸 따기 위해서 이 과정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걸 딸 수 있게끔 난 최대한 서포트는 해드려야죠.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단 녀석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합격률 100%에 수료를 하시고 나서도 AS까지 가능한 르스마리의 비긴즈인가요? 아, 지금 네. 모집 중이신 과정이? 네 맞습니다. 오십시오. 잘 맞는 과정입니다. 정말. 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네. 중요한 거 있었어요. 네. 정규 과정 8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마지막 하루를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산지 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만드는 곳을 갈 거예요. 직접 현장을 가보는 거. 네. 그래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와인 외적인 술들도 같이 해요. 저희 소믈리에이기 때문에 와인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와인 외적인 술들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양조장을 방문을 해서 같이 견학하고 얘기해보고 마셔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오, 뭐 사실... 포도밭 가고 뭐 양조장 만들어지는 것도 맞아요. 보고 말고 다 보고 거. 설명 듣고 아, 같이 시연해보고 얘기를 나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정의 장점이다. 아. 살아있는 강사님, 지금까지 와인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시다가 대회 얘기에 대해서 잠깐 해주셨었는데 대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대회요? 그들만의 리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좀 공신력 있는 대회를 크게 한 3개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이 치열한 대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재밌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컨디션 조절 못해요. 왜? 할 수가 없어.